이번에는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현금, 그죠? 예금, 주식. 요래 생각해. 현예주, 요래 외상금. 아시겠죠? 외상, 상품, 건물, 그리고 기타. 아시겠죠? 그죠? 현예주, 외상금.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예금은 은행 계정 조정표, 아셨죠? 요 관련 계정, 현금 과부족, 뭐 소액 현금, 당좌 차월 계정, 자 요거 할 겁니다. 주식, 아시겠죠? 그죠? 주식 관계. 요 주식 부분인데, 주식 우리 교재는 좀 순서가 여기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외상.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이런 나와 있는데, 그 외상 부분은 99쪽입니다. 아, 순서를 뭐 관계 없습니다. 주식을 먼저 하나, 외상을 먼저 하나. 순서대로 할게요. 요걸 먼저 할게요. 그럼 요걸 먼저 하고 나서 요거 하겠습니다. 요 부분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은 교재가 99쪽, 99쪽이다. 99쪽에 아래 보면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나오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장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 부분을 잠깐 제가 외상 부분에 어떤 거 있는지 계층감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외상 부분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권리.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취채권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반대말은 이제 직업 채무라 이러죠. 이거는 부채. 이거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권리. 이거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셨죠? 그럼 자 보세요.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라 그랬죠. 그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와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러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와 받을 권리다. 지금 요정이 받을 권리잖아. 그럼 이런 거는 기업의 소유다, 이거죠. 소유. 소유하고 있는 거. 요런 거는 기업의 소유 재산. 요거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요요 파트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권리가 있는 거.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요거랑 종류를 제가 한번 조금 열거해 볼게요, 보세요. 첫째, 돈 빌려줬다. 그죠? 대여금. 그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그죠?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이거는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죠? 받으렴. 받으렴. 자, 우리 조금 전에 그죠? 계약금을 내가 미리 준다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선거금. 계약금을 줬으니까 돈 받아야 됩니다. 물건 받아야 되죠. 그죠? 선거금. 뭐, 집세 줬다. 이걸 우리는 선거, 임차료, 이걸 묶어서 우리가 뭐, 보험료를 지급했다. 여러 가지 뭐, 비용을 지급했다. 묶어서 뭐, 선거 비용, 이런. 선거 보험료, 뭐, 선거 영업비, 선거 임차료, 성급 이자 이렇게 등등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준 거, 성급 비용. 이런 거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그죠? 요것도 우리가 미수금, 돈안 받았다, 이것도 받을 해야 됩니다.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럼 집세를 안 받았다, 뭐 이자를 안 받았다 이런 건 미수 수익이라 합니다. 이런 미수 수익 묶어서 우리가 받을 권리다, 그죠? 이런 계정들. 또, 뭐,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계정 있죠. 가지급금. 돈은 지급했는데, 금액을, 지출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 가짜로 지급했다.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또, 뭐, 종업원들한테 미리 주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선대금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건 가불금이죠. 선대금이라고. 그리고
소송을 내가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거는 미결산 등등 뭐 이런 게 나온다 그죠? 뭐 자주는 발생 안 됩니다만 이런 게 있다. 이걸 묶어서 우리가 받을 권리라 이랍니다. 받을 권리. 그럼 이건 이제 반대말은 취급할 채무다 그죠? 요거 반대말 한번 적어볼까요? 대금의 반대는 뭐죠? 차입금. 그렇죠? 외상 매출금의 반대 외상 매입금. 그죠? 받으름의 반대는 뭐죠? 취급업. 성급금의 반대는 뭘까요? 선수금. 그렇죠? 선수금. 성급 비용의 반대 요거 선수 수익. 미수금의 반대 아직 안 줬다 미지급금. 미수 뭐 성급 요거는 성급 미지급 미지급이라 할까요? 미지급 비용이라 할게요. 먼저 줬다 아니 안 줬다 미지급 비용 뭐 이렇게 뭐 꼭 뭐 반대 말 아니라도 그죠? 여기는 선수 수익이다 뭐 이렇게 적을게요. 예. 가지급금 가수금 선대금 반대는 내가 뭐 미리 떼는 거 예수금 같은. 또 이거는 뭐 반대가 아니지만은 우리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그 주체가 백화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 개인이 아니고 그냥 부채로 봅니다. 상품권을 우리가 발행하고 나서 돈을 먼저 받은 거죠. 가져오면 물건 내줘야 되잖아. 그죠? 부채로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계를 한다는 거는 그 주체가 누가 하느냐? 기업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은 이제 주로 이런 거죠. 가계부 그죠? 가계부라 이러죠. 그죠? 가계부. 이 우리는 하는 게 이게죠. 그죠? 주체가 기업 이쪽에. 이제 우리가 기업 부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아세요? 기업. 우리 입장이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개인이 뭐 주식 이런 거는 개인이 하는 입장 관계고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한다. 그죠? 기업 부기를 하고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정들이다. 알겠죠, 그죠? 예, 나열 하면은. 그, 이런 계정들을 이제 여기서 이해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이런 거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건데, 아셨죠? 예. 권리가 많죠, 그죠? 받을 권리는 많습니다. 이런 계정들, 예. 그, 여기서, 이런 계정들은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 계정의 쓰임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계정들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요. 낼 만한 뭐, 그, 끈덕지가 없죠. 쉽게 말해서. 예. 오지 선다역을 만들 만한 그런 자료가 잘 없다 보니까 잘 안 냅니다. 객관식은 잘 안 내죠. 안 내고 그냥 쓰임 정도만 알면 혹시 문제가 안 나오는 게 가끔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문화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종업원의 가불금을 지불했을 때 기업에서 설정하는 계정이 다음 중 가장 옳은 거 어느 거냐? 선대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가끔 나오는데, 계정의 쓰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걸 알면 되고,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보세요. 맞아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두 개를 우리는 앞으로 매출 채권이라 할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요 두 개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거는 채무인데 상품을 사고 갚아야 할 의무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나머지는 상품하고 관련 없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상품말. 상품이라는 거는 판매하기 위한 거다. 판매하기 위한 걸 모두 상품이라 합니다. 알겠죠? 상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책상, 이건 비품이라고 그러죠. 그죠? 비품. 비품인데, 이게 가구점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상품이 됩니다. 판매용부도 상품입니다. 이런 분필은 우리가 소모품이라 하죠. 그죠? 소모품이지만 이게 문구점에 있으면 상품이죠. 팔기 위한 거는 모두 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상품. 요거는 항상 우리가 상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거. 이 나머지는 상품 거래 아닌 데서 발생된다. 그걸 구분하고. 요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걸 생략해버리죠. 빼버리고. 앞으로 요 말 많이 씁니다. 매출 채권, 이렇게. 매입 채무, 이 말. 아셨죠? 예. 매출 채권이다. 매입 채무를 하면은, 아, 앞에 상품을 생략했구나. 이래 하시면 되고.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이 권리에서 받을 권리가 많습니다만은, 고정 요거. 요거.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은 대부분 10점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이거. 알겠죠? 외상 매출금. 예? 예. 그러면은, 그럼 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계정을 우리 좀 이해를 합시다. 그 외상 매출금 개념이 뭐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은 거죠? 그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다. 그죠? 알겠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게 외상 매출금 계정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이라 하겠죠? 그죠? 예. 자, 이 계정인데, 자,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거래를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자, 1월 5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죠? 2월 10일 날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 매출금 지금 100원인데 돈 못 받았잖아. 그죠? 중에서 70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알겠죠? 회수했다. 그런데 5월 2일날 돼서 나머지 남아있죠. 그죠? 잔액이 남아있는데 외상 매출금 중에 지금 잔액이 30원 남아있죠. 30원은 거래처가 망해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아서 회수불능되다. 돈 떼있다 이 말이죠. 그죠? 회수불능. 돈 떼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거래가 생겨서 요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분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았잖아. 그죠? 대변에 뭐가 되죠? 상품 자산이 감소죠. 100원. 그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자변 뭐죠?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받을 권리 생겼다. 그죠? 요래 분계한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상품. 그 다음 2월 10일 본게 볼까요? 요거 중에서 70원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습니다. 자산이 증가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요돈 받았죠? 외상 매출금 70원. 요래 되잖아. 그죠? 70원. 자, 이제 5월 2일 날 한번 볼까요? 5월 2일 날은 지금 요 100원 지금 중에서 70원은 돈을 받았습니다. 30원은 돈 못 받았죠. 떼 있다. 그죠? 요거 받을 권리가 감소됐죠. 일단은.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다. 그죠? 외상 매출금 30원은 돈 떼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대손상각비랍니다. 대손이랍니다. 대손. 예. 그 이제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하시니까 용어가 좀 처음 듣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죠? 좀 생소한 용어. 알겠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용어 있으면 좀 자꾸 반복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회계원리뿐만 아니라 뭐 민법이나 시설이나 그죠?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 그죠? 그걸 조금 자꾸 익혀야 되죠. 반복하세요. 자, 이 보세요.
지금은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설명만 들으세요. 알겠죠? 요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요게 뭐냐? 대손상각비라 이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대손상각비. 이래죠, 그죠? 대손상각비다. 이래 처리합니다. 요거는 비용. 떨어버리죠, 그죠? 비용 처리해버리고. 아시겠죠, 그죠? 요래 처리하는데. 자,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퇴직금을 나중에 주기 위해서, 그죠? 지불하기 위해서 미리 저금하죠. 그걸 뭐라 하죠? 예,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이랍니다. 그렇죠, 그죠? 퇴직금 미리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잖아, 그죠?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 그 수선 또 아파트 페인트칠을 하거나 뭐 그죠? 내부적으로 어떤 보일러 같은 거 고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좀 저금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수선 충당금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기업은 돈이 지금 떼이죠, 그죠? 돈 떼일 걸 갖다가 미리 예상해서 미리 충당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대손충당금이라 합니다. 아시죠? 대손충당금. 이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대손충당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대손충당금. 자꾸 따라 하세요. 시작. 대손충당금. 자, 보세요. 보세요. 우리 기업에서는 이걸 설정했다. 요거, 요거. 그럼 만약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불능됐는데, 우리 회사 장부에 지금 대손충당금이 50원 있습니다. 장부 보니까 50원 있더라. 그럼 요거 뭐 해야 될까요? 대손충당금 30원 해야 되지. 충당금 있으면은 그죠? 장부에 대손충당금이 50원 있다면은 대손충당금 30원 하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 장부에 지금 현재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20원 있더랍니다. 2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대손충당금 20원. 대손상각비 10원 하면 되지.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요거 요거. 아시겠죠? 요게 방금 말씀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걸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요 방금 대손 해결하는 겁니다. 대손 해결. 요게 바로 시험 문제.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왜? 시험에 객관식 문제 만들만한 근거가 없잖아, 그죠? 못 만듭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물어보죠? 뭘 물어보죠? 뭐, 그죠? 요거 가지고 문제 만듭니다, 요거. 객관식 문제는 만드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회계 원리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만들만한 그 자료를 만들 때 요거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요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대부분 이겁니다. 대손 관계, 이거, 이거.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 가지고 객관식 문제 만든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대손 충당이 있구나. 자, 한 번 더 보세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불능되다 했을 경우에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은 요래 하죠. 대손 충당금이 50원 있다. 이거보다 많이 있으면은 대손 충당금 30원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20원, 요거보다 적다, 그죠? 20원 있으면은 대손 충당금 20원 하고 부족한 부분은 뭐로 해야 될까요? 대손 상각비 10원 하면 되지. 그죠? 그게 대손 해결입니다. 그, 들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상식이지. 그죠? 예.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듣고 나서는 조금 반복해서 익히면 돼요. 알겠죠? 우리 회계 원리가 이래서 요게 과정이 두 달에 요래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걸로 끝나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다시 또 한번 또 반복하면 반복.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두 달에. 예. 하면서 이제 문제 풀이도 하고. 그래, 꾸준하게 하시면은 누구나 다 점수 충분하게 점수 맞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걸 만약 예를 들어 중간에 쉰다든지 해버리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결국 중간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해하고 나면은 내 거 만들어야 되죠, 그죠? 내 거.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 좀 반복하셔야죠, 그죠? 복습.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문제죠. 이게 됐다 하는 거는 벌써 이제
반은 끝났잖아요. 그죠? 50% 된 겁니다. 그럼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 내가 좀 반복해서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안 되면은 힘들지.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만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 대손 외상 요 부분에서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런 게 이제 외상 거래 개정 과목인데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것 요건데 요거 중에서 요거구나. 그죠? 대손 회계구나. 이렇게 이제 압축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요걸 지금부터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요거. 아시겠죠? 요걸 제가 조금 더 다시 또 정리하든 해드리게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지금 요 부분을 합니다. 요 부분 이제 핵심된 요거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이제 이게 회수불능됐잖아. 그죠? 30은 회수불능됐다. 대손이 발생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30원. 예. 그건 대손이 발생했으면은, 그죠? 이게 붕괴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붕괴는, 그죠? 차변에 뭐라 하죠? 방금 우리가 했습니까? 대손 상각비 30원 했죠. 그죠? 대변에 뭐 했죠? 외상 매출금 30원 했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요 계정 있잖아. 요 계정 대신에 요 계정 요걸 많이 씁니다. 요거 매출 채권 이렇게. 왜냐하면은 기업에서는 요래 쓰다가 연말에 재무제표에는 요걸 쓰거든. 요거 매출 채권 묶어가. 아까 왜 우리 현금 예금 따로 하다가 연말에 묶어서 뭘 한다 그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거 쓸 때도 있지만 시험에 주로 요걸 많이 내요. 거의 나오면 요 계정 나오면 그럼 나오면은 매출 채권 나오면은 외상 매출금이다. 요래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대로 제가 따라 할게요. 이거 자꾸 이제 숙도 시키게 되겠죠. 그죠? 아, 매출 채권 30원 이렇게. 요 계정이 뭐다? 외상 매출금. 아시겠죠, 이제? 예. 요래 됐다. 그죠? 자, 그런데 요 계정 이제 붕괴했습니다. 그죠? 요래 붕괴하는데 단 예를 들어서 대손이 30원 발생해서 요래 붕괴했다. 똑같습니다. 그죠? 요래 했는데, 만약에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20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알겠죠? 대변의 매출 채권. 그죠? 이렇게. 요건 대변은 똑같습니다. 그죠? 대변은 매출 채권 30원 들어가고, 그죠? 차변에 요 대손 충당금이죠. 그죠? 대손 충당금 20원 또 대손 상각비 10원. 요래 보면. 아시겠죠?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이거보다 많은 경우다. 그죠? 만 원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뭐 50원이 있더라.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이걸 하면 되겠죠. 그죠? 차변은 뭐라 하면 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얼마? 30원 하고 대변은 뭐 하죠? 매출 채권 얼마? 30원. 아시겠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여기 대손 발생.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손 발생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손 발생했는데, 우리가 요거, 요 계정. 대손 충당금을 미리 설정해야 되잖아. 미리 장부에다가. 예, 그걸 우리 앞으로 뭘 하느냐? 대손을 설정한다. 이랍니다. 대손을 설정한다. 예상한다 이랍니다. 예상. 알겠죠? 예상한다. 대손을 예상한다. 알았죠? 대손을 예상한다 이랍니다. 예상. 요 대손을 예상한다. 알겠죠? 대손 예상 50원. 대손을 예상한다는 말은 대손을 설정한다. 대손을 추산한다. 추정한다. 뭐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대손 예상이다. 그죠?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래 하죠.
좌변에 대손 삼각비 5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원 이래본 게 알겠죠? 대손을 예상하면은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이래 하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보세요. 대손을 내가 50원 예상했습니다. 그죠? 대손을 50원 예상하는데 이때 우리 장부를 보니까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그죠? 20원 있더랍니다. 장부에. 장부에. 그럼 우리가 이제 50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20원 있으니까 얼마 더 하면 됐죠? 30원 더 해주면 되잖아. 그죠? 20원 이선 있다 이 말. 장부에 이선이면은 30원 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다 그죠? 대손 삼각비 30원, 대손 충당금 30원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하나 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또 있을 수 있잖아.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금액이 그죠?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는 대손 충당금이 이거보다 많을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80원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추산해 볼 때, 내년에 돈 떼일 수 있는 돈, 거래처가 파산하여 내가 만약에 회수불능 될 수 있는 금액이 한 50원쯤 되는데, 우리 장부에 보니까 이미 작년에 설정하고, 장부에 다른 거래처하고 해서, 그죠? 장부에 해놨던 돈이 80원 남아있더라. 내년에 필요한 거 얼마죠? 50원 필요하죠? 그럼 30원은 필요 없잖아. 그죠? 그렇죠? 내년에 필요한 게 충당금이 50원 필요한데, 80원 있으니까 30원 빼내버립니다. 알겠죠? 필요 없으니까. 뺀다는 거는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키버립니다. 반대로. 좌변에다가 요거는 반대로 와버립니다. 30원 빼버리고 요거 뺀 것만큼은 수익으로 잡아주는데 그 수익으로 잡아주는 계정을 우리 요래 표현합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 이래 버립니다. 요 계정은 수익 계정. 원래 이제 비용으로 80원 잡아놨던 걸 그죠? 그 중에 30원 다시 수익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전혀 다르죠, 그죠? 이 경우는 뭐죠? 대손이 발생한 거잖아. 돈 떼 있다. 돈이 떼 있는데 30원 돈 떼 있다, 그죠? 대손 삼각비 30원 됐는데 충당금이 20원 있으면은 충당금 20원, 대손 삼각비 10원. 충당금이 많이 있으면은 대손 삼각비 30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죠? 연말에. 우리 연말, 이건 항상 연말에 하는 겁니다. 결산 때. 50원을 예상한다. 그러면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인데 충당금이 20원 있으니까 30원만 해주면 되고, 그죠? 이번에 장부에 보니까 돈 많이 있으면은 다시 이걸 환입시키 버린다, 그죠? 이걸 자꾸 좀 반복하세요. 조금 이제 그죠? 약간 복잡해지죠, 그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손을 예상했다가 대손이 발생됐잖아. 그런데 요 돈 떼 있죠? 떼이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걸 요 대손 발생을 갖다가 요걸 회수한 경우다. 요 회수 대돌대 받았다. 우리가 이제 거래처가 그죠 부도가 나서 회수불능으로 처리해 버렸죠. 비용 떨어 버렸는데 이걸 다시 이제 회수하는 경우다. 이거 회수한 경우 알겠죠? 회수 그 사람이 돈을 다시 가져왔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경우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단기분을 회수한 경우하고 하나는 정기분을 회수한 경우하고 이렇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원래 돈 떼인 줄 알았는데 원래 돈 받은 거고 이거는 작년에 돈 떼있던 걸 원래 받은 겁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거는 올해니까 장부 마감을 하기 뭐 되겠죠? 전이겠죠. 요거는 작년도 거니까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죠. 마감 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달라진다.
그러면 일단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잖아. 그죠? 작년 거든, 올해 거든, 현금이 들어왔죠? 요거는 마감 전이죠? 마감을 하기 전이니까 취소합니다. 취소. 취소. 요걸 취소해버리고. 이건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취소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거는 마감 끝나고 돈 돌아온 거는 장부에다가 충당금에다 넣어줍니다. 대손 충당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취소했다는 건 이겁니다.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래 처리했으면은 요래 했을 때는 요걸 대변에 대손상에 30원. 요래 한 경우는 요걸 취소하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상급이 10원. 요래 처리했다면은 대손 충당금 30원. 취소의 경우는 요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달라진다. 그죠? 요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보내줘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취소. 요 끝났습니다. 이제. 네, 다 끝났죠. 그죠? 요게 대손 회계.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요게 나오든 요게 나오든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우리 시험은 뭐 분계를 물어보거나 금액을 물어보거나 이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예, 대손 충당금을 발생되었다. 그죠? 요래 충당금이 뭐 50원 있다, 20원 있다 이런 식으로 대손을 예상했다, 충당금이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이거는 물론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좀 자주 좀 반복하세요. 요게 잘 나오고 여기에서는 또 요게 잘 나오고 여기에서는 또 요게 잘 나오죠. 그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그래 다시 정리할게요. 현금, 예금, 요 외상 부분입니다. 그죠? 외상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주로 요 계정인데 요 계정에서 나오는 게 대손 회계다. 요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손이란 거는 돈 떼이는 건데 돈 떼인 경우하고 요걸 미리 이제 우리가 충당금을 예상하는 거죠. 미리 설정하는 장부에다가. 지금은 퇴직 충당금 설정하는 겁니다. 퇴직금 장부에 할 때 장부에다가 기록에 분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요래 분기해서 퇴직금 적립해 놓다가 요 돈 쓰는 거죠. 적립해 놓은 거. 쓸 경우 돈 떼있을 때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경우의 수가 회수불능 처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요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 요게 다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반복해서 익히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는 하셨죠? 그죠? 조금 복잡지만은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대손을 예상했을 때는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좀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해서 요 부분은 대손 부분의 핵심이 요거니까 시험에 나오면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알겠죠? 아, 요 부분이다. 아시고. 그 대손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파트가 핵심 파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대손 부분은 이거다. 그죠?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흐름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하나하나, 요 회계 처리가 왜 이래 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 이해를 하시고, 예. 요거는 우리가 대손 회계는 이렇게 이제 분계로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분계, 알겠죠? 왜냐하면은, 분계로 접근하는 게 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손에게. 이 부분. 대손 예상, 대손 발생, 회수한 경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좀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런데 수강생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런데, 이를 좀 이해하고 이걸 좀 반복해 놓으면은 경우의 수는 그죠? 이거는 더 이상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알겠죠? 이게 다죠? 크게 세 가지다. 그죠? 이것도 크게 세 가지. 이거는 두 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요거 1번. 요거 나오면은 이거 1번. 요거는 요거 2번. 요게 주로 나옵니다. 아시죠? 반복해서 나오는 거. 예. 자.
자, 그러면은 저걸 응용해서 그죠? 실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예, 한번 보세요. 그 대손해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 그, 제가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123쪽, 123쪽에 13번 한번 보세요. 예, 123쪽에 13번 찾았습니까? 123쪽에 13번 찾았죠? 예, 한번 보세요. 13번 찾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번 X1년 말 수정 전 외상매출금 잔액은 5천 있었다. 대손 충당금이 300원 있었다. 이 회사가 과거 경험상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면 X1년도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죠? 우리 회사는 10% 대손을 예상합니다. 10%. 그러면은 그게 지금 외상 매출금이 5천 있죠? 5천원 중에서 10% 얼마죠?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아, 이 문제는 대손 예상을 얼마 한다? 500원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5천원에 10%니까. 그죠? 500원. 예. 맞죠? 그죠? 500원 하는데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300원 있다 그랬죠?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300원 있다 이거잖아. 대손을 내가 내년도 돈 떼일 걸 내가 500원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장부에 보니까 충당금이 300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떤 분기 해야 될까요? 얼마 해줘야 되죠? 200원만 추가하면 되잖아. 300원 있으니까. 그죠? 답은 200원입니다. 정답 200원. 그거 지금 숫자 묻고 있잖아. 200원. 답 3번. 알겠죠? 500원 예상하는데 300원 있으니까 200원 해주면 되잖아. 답은 200원. 이걸 물을 때 얼마냐 묻잖아. 그죠? 200원이 답입니다. 그런데 분계 맞는 거 찾아봐라 하기도 합니다. 분계. 분계하면 어떻게 하죠? 차변은 뭐라 했죠? 대손 상각비 2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원 이래 한다. 이거 찾으면 되죠. 요거 묻기도 하고 분계 묻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 그 두 가지 알아놓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13번 이해되죠? 그죠? 뭐 어렵지 않잖아. 그죠? 예, 이렇게. 자, 뒤로 가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19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19번. 다음 중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필요한 회계 거래. 정기 이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작년 이전에, 재작년에 대손되었다가 회수되었답니다. 단기분이 아니고 정기다, 그죠? 그러면 돈이 들어서면 차변에 뭐죠? 현금. 정기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정기 이전. 정기나 정기전은 뭐죠? 차변에 뭐죠? 현금, 대변에 뭐죠? 대손 충당금. 찾으면 되죠? 답 1번이잖아. 1번 답. 답이다. 알겠죠? 이래 시험이 나옵니다. 이번에 21번 볼까요? 21번. 그 21번 한번 보세요. 21번은 거래가 3건이 있다. 그죠? 예, 3건. 21번 같이 해볼게요. 21번 보세요. 결산법인인 이 회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 있었다. 대손과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에 대손 상각비로 보고할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대손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분계를 해보자. 알겠죠?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30만 있습니다. 5월 11일에 분기할게요. 매출채권 38만 원이 회수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다. 5월 10일 날은 회수불능 나왔네, 그죠? 회수불능됐다. 대손 처리하다. 회수불능됐다면은 대변은 매출채권 38만 원. 회수불능됐잖아. 그런데 지금 장부를 보세요.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30만 원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30만 원, 8만 원은 없다, 부족하죠? 뭐라 하죠? 대손 상각비 8만 원. 이렇게. 대손 충당금으로 30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 됐죠? 다음, 9월 22일 날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 10만원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금액 중에서 10만원 회수했다, 그죠? 돈이 들어왔죠? 현금 들어왔다, 10만원. 작년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작년도. 돈이 들어왔죠? 요거잖아, 회수. 작년도 거 들어왔으니까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 그죠? 대손 충당금 10만원. 그죠? 그럼 장부에 지금 이제 10만 원 남아있겠죠? 들어왔으니까. 원래 30만 원 있었다가 30만 원 이제 상기되어 버렸고, 다시 10만 원 들어왔다, 그죠? 자, 연말에 보세요. 12월 말에. 기말에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그랬어, 그죠? 대손 예상하다 이겁니다. 다시. 750만 원 중에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대손을 추정하다, 예상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750만 원에 곱하기 6% 해야 되죠. 이걸 계산해야지. 계산기 필요하잖아. 그죠? 이거 곱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은 이겁니다. 이게 얼마죠? 45만 원이지. 그죠? 여기 6%니까. 맞죠? 그죠? 45만 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45만 원을 예상하는데, 대손을 45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 지금 얼마 있습니까? 10만 원 있잖아, 돌아간 거. 얼마 해주면 될까요? 35만 원 해주면 되지. 45만 원 예상하는데 10만 원 있잖아, 돌아간 거. 그러면 35만 원 한다, 그죠?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끝났죠? 이래 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서 묻는 말. 이 세 건의 거래 중에서, 그죠? 대손 상각비 전부 얼마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대손 상각비가 8만 원 있죠? 여기에 35만 원 있잖아. 그럼 결국 얼마? 예, 정답. 43만 원이 답이다. 아시죠? 그죠? 예, 이래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한 몇 문제 풀어보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그래, 이걸 익히시고, 문제를, 아, 시험에 이래 나왔구나, 이렇게. 기본 문제 익히고, 이해하고. 그래, 나서 이제, 이게 정, 이제 내가 딱, 그죠? 딱 익히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좀 다양한 문제도 풀어봅니다. 그게 이제 문제 풀이 하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또 숫자만 바꿔가 또 다른 문제 연습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겁니다. 예? 예, 대손에게. 이해되죠, 그죠? 아셨죠? 이제 대손에게는 요런 관계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 이상 요래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124쪽에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찾았습니까? 15번 보세요. 예, 한국은 외상매출금의 대손을 연수조사법이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연령분석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뭐냐 하면은 그 아래 박스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내가 외상 대금이 있는데 문제 보세요. 30일 이하 기간이 130만 했는데 그거는 대손 추정이 5%더라. 31일이 지나고 60일 이하는 80만이고 대손이 10% 되더라. 예상을 의뢰하는 거죠. 그죠? 대손이 다르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대손율을 따로따로 정하는 걸 우리가 연수조사법이다, 연령분석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보니까 문제 그죠? 결과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그 130만 원에 5% 하면은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그죠? 130만 원에 5% 하면 얼마가 되죠? 6만 5천 원. 또 두 번째. 80만 원에 10% 하면 얼마가 되죠? 8만 원. 그렇죠? 20만 원에 40% 하면 그것도 8만 원이죠. 다음에 15만 원에 80% 하니까 얼마? 12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액 합계가 얼마가 되죠? 34만 5천 원이죠. 이거 뭐 하는 거죠, 결국은? 뭐죠? 이 금액이 뭐죠? 대손 예상. 알겠죠? 대손 예상 금액인데, 문제를 보세요. 제일 위에 문제 보니까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13만 5천 있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 결국은 이제 이걸 나누어 하는 거지.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34만 5천 우리가 대손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13만 5천 있더라. 그럼 얼마 대주마 되죠? 그렇죠. 21만 원. 이게 그게 묻는 답입니다. 21만 원 찾아봐야 되죠? 5번 정답.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분계로 나타내면은 차변은 뭐가 될까요? 대손 상각비. 21만 원. 대변은 뭐죠? 대손 충당금 21만 원. 이렇게 분계를 이래 하는 겁니다. 분계는, 예. 금액은 21만 원이고, 그죠? 아시죠? 예. 이게 대손 해결다. 이래 하는. 예. 끝났습니다. 대손 관계. 예. 여기에 대한 음에 대한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음에 대한 거는 뭐 다음에 해드릴까 할 겁니다. 예, 뭐 지금부터 이제 이런 개정들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나머지 개정 이제 이거 핵심은 끝났습니다. 대손에게다 그죠? 아, 외상 매수에서는 요 대손에게가 핵심이구나 알았고 이제 지금부터 요거 하나하나 개정들 그죠? 요 개정 볼게요. 요거는 책을 보면서 하나씩 고 체크해 나갑시다. 교재 한번 보세요. 고 우리 책을 잠깐 볼게 보세요. 110페이지입니다. 예, 110쪽에 거기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셔도 되고 그냥 책 보셔도 됩니다. 예, 110쪽에 이제 개정 과목 설명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은 110쪽에 대여금과 차입금이다. 요 계정 우리 이해할 때 대여금은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이건 아시겠죠, 그죠? 일단 대여금은 자산 계정이다. 돈 미리 줬으니까 받을 권리 있죠. 자산. 차입금 돈 빌려 왔으니까 부채 계정. 대여금이라는 거는 돈 빌려 줬다, 그죠?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 책에 나오잖아, 그죠? 돈 빌려줬다 대여금. 요건 돈을 뭐죠? 빌려온 경우죠.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 아시겠죠?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돈 빌려왔다 차입금.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개정 과목. 예. 대여금과 차입금. 아셨죠? 자, 오른쪽 갈게요. 보세요. 미수금과 뭐가 있죠? 미지급금 있잖아, 그죠? 그럼 미수금은 무슨 계정이냐? 돈 안 받았죠? 자산 계정. 요거는 뭐죠? 부채 계정입니다. 알겠죠? 부채. 그 이걸 이제 우리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이제 이해하실 때는 요거는 요거는 요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해도 되지만은 요 계정 요거 저 적을게요. 요 계정하고 요거 이해하세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둘 다 자산이죠, 그죠? 외상 매출금으로 돈 안 받았죠? 자산 계정이고 요것도 자산 계정인데 요거 우리가 비교를 하자. 비교해서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죠. 이거는 부채 계정이죠, 그죠? 부채. 이것도 돈 안 줬으니까 부채 맞죠? 요 계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을 외상 매출한 경우. 상품을 외상 팔아서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은 거. 근데 요 미수금은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이 아닌 거. 알겠죠? 상품이 아닌 겁니다. 팔고 돈 안 받은 거. 미수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상품 이외를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죠. 그죠? 구분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쓸 때는 반드시 무슨 계정 쓴다? 상품 거래.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상 매입금도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알겠죠? 뭐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거. 그 반드시 요래 구분한다. 아시겠죠? 그죠? 상품 가지고 거래한다. 상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는 미수금. 상품을 외상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거는 미지금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상품이 아닌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상품만 처리하는 거고, 이건 이제 상품이 아닌 거.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상품이 아닌 거 있잖아. 그죠? 저기 보면 뭐 주식이라든가, 주식을 팔고 돈 안 받았다. 그죠? 또 건물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알겠죠? 그죠? 등등 이런 거. 이런 거는 미수금이랍니다. 상품을 사고 돈 안 줬다. 요거는 외상 매입금이라 하고, 상품이 아닌 거 있죠? 보니까 주식이라든가, 건물 같은 거. 뭐 많죠? 그죠? 건물, 뭐 토지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 사고 돈 안 줬다. 팔고 안 받, 미수금. 이건 미지급금. 아시겠죠? 그죠? 구분하겠죠? 요래 구분합니다. 상품 거래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요걸 다른 말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다른 말로 매출 채권. 요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매입 채무. 예, 됐습니다. 내려갑니다. 아래 가면은 선거권과 선수금. 나오잖아. 그죠? 선거금이라는 것은 뭘 먼저 줬다, 그죠? 받을 권리가 있다면 자산, 선을 먼저 받은 거죠. 부채.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죠? 계약금 생각하면 돼. 계약금을 미리 줬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선거금. 아셨죠?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경우 받았다 이러면 됩니다. 알겠죠? 선수금이다 이렇게 대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선거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다. 선거금과 선수금. 다음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나와 있죠. 이겨죠.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가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죠? 돈이 나갔는데 가짜로 나갔다, 받았는데 가짜로 받았다, 이래 이해하세요. 그러면 가지급금은 우리가 돈은 지급은 됐는데 그 명세를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림 지급 같은 거. 이거는.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걸 많이 사용하죠, 그죠? 뭐 돈이 부족하면 현금 과부장 기념 잘 안 씁니다. 이게 좀 많이 사용해 버립니다. 가지급금, 가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직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출액.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사원에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여비를 어림해서 10만 원 지급했다. 그 여기에 여비 쪽으로 뭐를 쓸지 모르잖아. 얼마를 얼마 그죠? 뭐 예, 숙박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밥값이 얼마 들어갈지 그죠? 교통비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출장 복명서 출장 갔다 와야 밝혀지죠. 그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 요것도 일시적으로 처리하죠. 가짜 계정을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급금이라 하는 거는 지출의 명세. 그 지출의 명세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일시적으로 처리하죠. 그죠? 돈이 어디에 얼마 쓰일지 모른다. 그죠? 이런 경우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계정,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돈이 지출이 됐는데 얼마 어디에 쓸지 잘 모를 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금은 했는데 수입에 수금해서 수입이죠, 그죠? 그 수입의 명세를 알 수 없는 경우다. 가수금이라 합니다. 돈은 들어왔다. 통장에 보니까 돈은 들어왔습니다. 돈이 누구한테 보내왔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원을 출장 보냈습니다. 그죠? 돈 좀 수금해 오세요 하고 출장 보냈죠. 거래처 여러 군데 거래처를 갔다가 뭐 지방에 가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거래처에 가서 돈 받아 오세요 보냈는데 돈은 보내 왔는데 통장에 보니까 돈은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죠? 이런 거 이런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해 주는 가계좌는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그 명세를 알 수 없는 경우다. 잠깐 처리해놨다가 그 나중에 직원이 돌아오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요 계정을 이제 없애버리죠. 잠깐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짜 계정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다음에는 다섯 번 예수금 보이죠? 예수금 이거는 우리가 부채 계정이라 합니다. 부채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그죠? 소득세, 예수금, 그죠? 원천징수. 원천징수 한 경우다, 그죠? 원천징수 한 경우. 기업에서 돈을 미리 세금 떼죠? 월급 지급할 때. 그 뗀 세금을 우리는 세무서에 납부할 때까지 예수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소득세 예수금 이렇게 이제 월급이죠, 그죠? 소득세 예수금 또는 뭐 물건 사고 받는 거 있죠, 그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런 거 뭐 등등, 그죠? 이런 거 예 소득세 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런 겁니다. 원천징수 했는 거. 그 요거는 미리 떼놨지만은 세무서 갖다 내야 되잖아, 그죠? 그 부채라 이랍니다. 부채 계정 이런 계정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미결산이 있죠. 미결산 우리 책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죠? 거기는 안 보이죠. 뭐 없어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니까 미결산 자산 계정입니다. 이거는 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거 소송 제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런 거 알겠죠?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제기한 경우다. 내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뭐 그죠? 손해배상을 1억을 청구했다. 아니 확정 판결이 안 났죠? 그때까지는 미결산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 처리하는 계정이다. 뭐 상품권 나와 있죠, 그죠? 뭐 상품권 이런 거는 부채 계정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권리죠. 자산이지만은 요거는 백화점 입장에서 백화점에서 백화점은 기업이죠, 그죠? 백화점에서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미리 받았으니까 이거는 돈을 미리 받아 놓은 거죠. 선수금이잖아.
그죠? 상품권이라는 종이를 주고 돈 먼저 받아난 거잖아. 선수금 입장입니다. 그냥 부채잖아. 선수금 부채니까. 우리가 상품권은 부채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품권은 부채 계정이라 보는 거. 알겠죠? 그죠? 요런 계정들이고, 그럼 이제 다 됐죠? 그죠?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그죠? 요거 네 개. 요거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이렇게 네 가지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성급, 먼저 지급한 비용, 먼저 받은 수익, 아직 안 받은 수익,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앞에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이 끝자리 보면은 비용이지만은 수익이지만은 그죠. 앞에 성급이 붙어 있죠. 그죠. 먼저 지급했으면은 먼저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잖아. 자산이랍니다. 자산. 이거는 먼저 받으시면 뭘 줘야 되죠. 그죠. 부채랍니다. 부채. 미수는 안 받았죠? 받아야 될 자산. 미지급 안 줬죠? 부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성급과 미수가 나오면 이거는 자산 계정이다. 선수와 미지급부터 요거는 부채 계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하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에 항상 성급이나 미수가 나오면은 자산, 선수나 미지급이 나오면은 부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성급이나 선수는 먼저 주고 먼저 받았죠. 그죠? 내가 내년 걸 미리 준 거잖아. 내년 걸 미리 받았으니까 이건 다음에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로 넘겨준다. 이걸 우리가 이연 계정이라 이랍니다. 다음으로 넘겨준다. 이연. 앞으로 받아야 되고 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예상 계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앞으로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잖아. 앞으로 줘야 돼요. 앞으로 줘야 되니까 예상 계정. 이연 계정이다. 예상 계정이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앞에 성급이 붙어나 미수가 붙어 있으면 자산, 선수나 미지급이 있으면 부채 계정이다. 아셨죠? 예. 요 계정 알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계정 알고, 그죠? 저기 나와있는 이제 마지막에 뭐 요거 있죠? 받으러움과 지급이 있죠? 그죠? 어음 계정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잖아. 그죠? 어음. 우리가 어음이라는 거는 이것도 외상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어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이 없어서 일정한 금액을 그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언제 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서, 그걸 어음이라 한다. 그죠. A라는 사람이 B한테 물건을 샀다. 상품을, 그죠? A가, 만약에 반대를 할까요? A가 B한테 상품을 팔았다. 팔고, B로부터 어음을 받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그죠?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 3개월 후에 약속 정서를 받았다. 어음을 받았죠. 그죠? 이때 A 입장에서는 어음을 받았습니다. 돈도 받아야 되겠죠? 수취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음을 발행했죠? 발행이라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돈도 만기가 되면은 B가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이라 이랍니다. 이때 우리가 A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았죠? 대변에 상품 얼마 팔고 어음을 받았죠? 이때 무슨 어음? 받으러움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B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죠? 그죠? B 입장에서 상품을 사왔잖아. 그죠? 사서니까, 매입했으니까 좌변에 상품. 이 사람은 어음을 발행 지급했죠? 지급어음. 물론, 받으러움은 자산계정. 직업어음은 부채계정이잖아. 그죠? 요런 회계처리가 됩니다. 이게 어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뭐, 이런 어음을 우리가 약속음이라 하죠. 그죠?
가운데 이제 은행이 개입되면 삼자가 되잖아. 그죠? 그때 이제 환음이라 이랍니다. 환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국내 거래량이 주로 이제 이런 음입니다. 약소금. 그 음에는 이제, 약소금. 뭐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계할 때 그냥 음이다 이래 아시면 되죠. 그죠? 뭐 크게 이래 환. 여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이 있습니다. 음 안에서도. 그죠? 그렇지만 그냥 아, 이런 음이 있구나. 요거는 이제 삼자 거래고 요거는 두 사람 사이에 약소금이고 환음은 이제 세 사람 사이에 생깁니다. 세 사람은 환음이라 하죠. 국내에서는 주로 약소금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음을 받으면 무슨 음? 받으름. 취급하면 취급음. 받으름은 무슨 개죠? 자산계죠. 취급음은 무슨 개죠? 부채계정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요 관계는 이제 우선 이제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음관계는. 그 나중에 가서 우리 이거 이제 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있잖아. 배서 양도. 또 음을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땡겨받는 게 있죠. 할인이랍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사항만 정리하시면 이 장은 딱 끝나버립니다. 외상장이.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죠? 아,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이런 계정들은 벌써 이해하셨잖아 전부 다. 그죠? 예, 계정들을 이해하셨고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주된 게 바로 이거다. 그죠? 요거. 응? 그 요 계정에 대한 핵심이 뭐냐? 대손 관계. 대손. 그 대손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이 발생하고 회수하는 경우 세 가지 있더라. 그죠?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는 것은 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실제 회수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발생이 됐다. 요 발생된 해 대손을 다시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회수한 경우가 있더라. 그죠? 요렇게 3단계다 이겁니다. 예상하고 발생되고 회수하는 경우 대손을 설정하는 경우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이 발생했다. 매출 채권, 대손 상각비 또는 충당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회수했다. 현금이 들어왔다. 단기부이면 취소, 정기부이면 대손 충당금. 이렇게. 이걸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게 대손 회계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장이 딱 끝나버리죠. 요게 딱 끝났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보세요. 요거 했잖아. 그죠? 현금 및 현금자산 해봤죠. 그죠? 요장 은행계정 조정표 이해하셨죠? 요거 대손에 이해하셨죠? 그죠? 예, 벌써 이래 했습니다. 요거 하고 나면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50% 준비됩니다. 50% 아시겠죠? 조금 하면 되잖아. 그죠? 뭐 크게 안 어렵죠? 할만하죠. 그죠?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 뭐 회계 원리 말만 들었다 해보니까 뭐 할만하다 싶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할만하다, 그죠? 요 부분 반복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겁니다. 요거 해야죠.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요거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 해서 이제 또 여기 넘어가죠. 물론 이제 범위가 조금 많아집니다. 요거보다 조금 많잖아, 그죠? 조금 많으시지만,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는 이거는 또,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따로따로. 연결이 안 되죠? 이것도 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출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